기획특집 무려 50% 수익률에 도전한다. 다냐 선생님과 함께 금요일 저희가 특집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오늘은 전환사채를 활용한 진주 같은 종목 찾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다냐 선생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무상 증자, 전환상환, 우선주 요 얘기를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네. 예. 오, 수익률이 정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잠깐 좀 리뷰해 주시고 포인트가 뭐였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지금 본다면은 뭐 그 수익률을 지나간 거는 조금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피하고 네.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환 상환 우선주에 상환됐을 때 가격과 네. 그 다음에 유상증자의 청약과 납입 시점에서의 주가 움직임만 포착한다면 이거는 어차피 이벤트성이지만 주가가 올라갈 명분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CS라든가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모트렉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움직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네. 또 이것과 똑같이 공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그 매매 전략을 활용하면 이것과 비슷한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시와 발행 시장을 잘 참고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에 보면 예, 모트렉스가 66%, ECS 19%,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45%, 엑시콘까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연간이나 이게 아니라 주간 수익률로 지금 우리 PD님 뽑은 거죠? 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금요일부터 깜짝 놀란 수익률인데 겸손하게 또 잘 숫자도 말씀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런 걸 찾자는 말씀이신데 오늘은 전환사채 네. CB예요. 예. 네. 전환사채를 통한 그런 매매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공략할 것이냐는 거인데요. 예. 주로 공시하는 내용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네. 그 기업체들이 자금 조달 부분이 이제 네. 공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시 내용만 잘 확인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진주 같은 종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전환사채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공시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을 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발행 회차, 그 다음에 발행 금리, 그 다음에 주식 전환 기간, 그 다음에 언제 중도 상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발행자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항상 확인해야 될 게 리픽싱입니다. 네. 주가 조정폭이 할인율이 얼만큼 되는지. 통상적으로 이제 정관의 70%라고 해놓지만 어떤 기업체들은 액면가까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그 발행 금리가 높고 리픽싱 조항이 액면가까지 간 기업들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해가야 되겠죠. 우리한테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제로금리로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또 공시를 확인하다 보면 또 재미있는 부분이 전환상환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죠. 보통 3년 기간 동안 그렇죠. 보면서 시세차익을 볼 건데 일주일밖에 안 주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지만 평가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권부사채라든가 교환사채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또 여기서 또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 풋옵션입니다. 중도상환. 주가 차익을 먹지 못할 거라고 했을 때는 투자 입장에서는 돈 내놔. 원금에 이자 줘.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이 유출돼야 되기 때문에 대환 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경우는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또 대환 발행했을 때는 리픽싱이 또 조항되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전환 가격과 현재 주가를 보면서 판단하면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다면은 전환 사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울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환사채나 뭐 교환사채 얘기할 때 대부분 투자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이건 물량 부담되겠구나. 네. 되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지금 수익을 그렇죠. 내는 그런 전략이에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합니까? 가장 큰 부분이
현재 가하고 얘들이 리픽싱 최저한도하고 비교했을 때 네. 내가 먹을 게 크면 투자자보다 10% 이상 싸게 살 수 있으면은 이런 거는 과감하게 사야죠.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은 중도상한보다 주식을 여기서 투자자라면 여기 CB를 산 전환사채를 산 사람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이제 헷갈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존 주주라고 하죠. 그렇죠. 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그걸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 주주가 아니라 신규로 네. 매수하는 신규 주주 아, 입장 그럴 수도 있네. 네. 네,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 할 건 뭐냐면 전환 기간 만기가 임박한 거. 이거는 이제 중도 상환. 도 끝났고 네.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엔 주식으로 전환해야 돼요. 임박했는데 현재 주가가 전환가 최저한도보다 20% 싸다. 이건 저희는 20% 먹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주식으로 전환 청구된 거 주식으로 전환 청구를 했는데 청구권자들이 같은 리피싱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10% 이상 낮아요. 그건 정말 그냥 먹는 거네요. 그런 거는 이런 건 10% 예. 이상 먹을 수 있고 또 예. 전환한 사람들은 원가에 처분하는 게 아니라 기대 수익률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만큼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이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판단할 때 뭐냐면 전환했을 때 최저 가격하고 현재 주가 비교했을 때 높은 것들은 기업은 매수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갔으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각 차익을 얻을 욕구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럼 주가가 하락할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환사채를 가지고 매매했을 때 어떤 것들이 어떤 현상들이 주가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사례로 보여드릴 거는 아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 쪽인데요. 지난 8월 30일 날 그 230만 주가 주식으로 전환 공시를 했습니다. 2019년 8월 30일 날 213만 주에서 주식을 전환했는데 전환가의 최저 한도가 6,978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 8월 30일 시점, 작년 9월 시점의 주가 부분은 대략적으로 6,200원에서 6,500원 수준에서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13만 주를 현재 주가보다 낮은데 전환했다라는 거는 손해보고 팔지 않고 기다리면 올라갔을 때 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목표 주가는 전환가 기준에서 우리는 2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 그 전환 9월 달에 11일 날 상장되는데 주가는 6,978원입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8,400원 이상 되겠죠. 현재 이때 시점의 주가가 6,400원입니다. 그러면 전환을 했던 사람들보다 대략적으로 570원 주당 싸게 사는 꼴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라든가 반도체 업황이 되면서 공교롭게도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 작년 9월에 전환시켜서 네. 올 1월 달 주가 부분이 8,970원이거든요. 그럼 전환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대략 8,400원 순위 기대 수익률인데 그렇다, 예.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에 매도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전환을 신청했던 기업들의 주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하면 이렇게 초과 수익을 얻을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 또 이와 반대로 되는 게 있습니다. 엔디포스인데요. 자, 엔디포스는 지난 작년 11월입니다. 주식으로 전환된 게 신청된 부분이 지난 11월 20일입니다. 엔디포스의 전환 가격이 얼마냐면 3,211원입니다. 470만 주예요. 물량이 굉장히 크죠. 공시를 보면은 이게 전환되기 전에도 이게 매물화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3,221원짜리가 400만 주, 472만 주가 전환되니까 이때 당시 주가는 6,200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전환하고 나서 팔고 싶겠네. 그리고 주가가 빠지죠. 네. 그럼 이런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이거 확인 안 하면 네. 고스란히 손실을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 또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습니다. 엔디포스가 전환사채를 또 대환하고 하면서 발행했는데요. 최초 발행 가격이 4,945원입니다. 최저 리픽싱 한도가 70% 잡았을 때 3,461원이 리픽싱 한도거든요. 그러면 엔디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461원보다 주가가 빠졌을 때는 우리가 매수했을 때
또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전환 기간이 임박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무리 없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단서 조항을 좀 달자면 제가 이제 기자 생활 오래 하고 이런 걸 이제 또 객관적으로 좀 보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말씀하신 그런 눈에 보이는 차이들이 사실은 100%란 건 없습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모든 뭐 세상 일이 100% 뭐 기업들도 채권도 100% 상환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위기가 와서 갑자기 다 뭐 무너지고 그러면 사실 안 될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 상당 가능성에 이 채권이나 우선주나 CB를 산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고 그렇죠. 기업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 투자자들이고 외국인들이고 그러니 그 주가 속성을 잘 알고 있고 네, 리픽싱해서 조정하고 상당 부분은 그 차이만 발견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근거시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좀 그런 사례일까 소위 이제 좀 진주 종목을 찾아보자고 했으니까요. 관련될 네. 수 있는 기업들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전환 발행 시장 관련해서 이제 내용 해당 내용을 사례를 찾다 보니까 예. 저도 기대치 않았는데 확 뛰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괴리율이 주가 괴리율이 크고요. 발행 조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먼저 이제 사례 드릴 주식은 기업입니다. 이건 사례입니다. 네. SPG라는 건데요. SPG는 정밀 제어 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산업 공작 기계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부각되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국산화 기술 국산화의 부각되면서 주가가 이제 그 한번 강한 반등을 나왔던 상태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SPG 역시도 주력으로 하는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또한 2019년보다는 개선될 거라는 것이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그러면 왜 SPG를 이제 그 설명드리자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SPG의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작년에 100억 2회차 CB 100억을 발행했습니다. 근데 만기 수익률이 1%도 아니고 0%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이제 하나도 안 받고 발행한다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네. 리픽싱 한도가 통상 70%인데 예. 이거는 90%예요. 그러네요. 이거는 굉장히 회사가 갑의 위치에서 갑보다 갑 위치에서 발행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자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돈을 다시 빼줘서 어떤 유동성의 이런 그런 부분들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전환시키는 게 나을 수 있겠죠. 유도를 네.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발행 조건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픽싱 한도가 90%이기 때문에 최저 한도는 6,160원입니다. 6,160원이요? 예. 네. 최저 한도 6,160원이고. 네, 저기는 7,690원이라고. 네네. 네. 아니 이게 현재 종가고요. 네. 8,540원에 10원에? 90%이기 때문에 네네. 7,690원이 네. 최저 한도고 네. 6,560원은 어제 종가였거든요. 아, 종가? 네. 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전환 청구 기간이 언제부터냐면 이제 6월 달부터 할 수 있습니다. 네. 6월 달부터 할 수 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DB금융 투자했는데 만기 수익률 제로 포인트라는 거는 결국에 수익률을 먹겠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발행 조건이 굉장히 좋고, 현재 주가를 본다면 6,160원입니다. 6,160원이면 발행가 최저 한도 대비했을 때 우리는 24.84%를 싸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 수익률을 20% 잡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최소 50% 이상 넘는 기대 수익을 바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전환하지 않고 6월 달부터 전환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네. 오늘 못 사도 기다리면은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본다면 그 공작기계 이쪽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기가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으로 집중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작기계, 산업기계 쪽인 SPG 같은 경우는 2019년 실적 부진 요인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SPG는 5,660원이면 주가 바닥권이다.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봉이라든가 월봉이라든가 연봉을 보더라도 이제 주가 바닥권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현재 주가가 6,160원이고 또 공교롭고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마찬가지로 출연할 때마다 미국 시장 개파락을 해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오늘 시장에서도 SPG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리면 밀릴 네. 수가 있겠죠.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렇죠. 밀리면 밀릴수록 5,660원은 바닥권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는 밀리면 밀릴수록 우리는 차곡차곡 모아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한도가 7,690원이고요. 외국 그 기관 투자가들이 20%의 기대 수익률을 원한다면 우리는 목표 주가는 9,000원 수준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시장 전환사채를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단기 관점이 아닙니다. 1년짜리 금융상품을 가입했다 생각하시고 네. 주가가 밀렸을 때는 당당하게 매수하는 게 오히려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환사채를 활용한 보석 같은 종목 찾기 수익률 50%에 도전한다. 오늘은 SPG라는 종목을 픽업해 주셨고요. 꼭 그 종목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다냐 선생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